여러분 안녕. 오늘은 곧 다가올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데이트 메이크업을 준비해보았어요. 비록 전 솔로이지만 데일리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순둥순둥 러블리 메이크업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뿅뿅뿅 쌩얼어택 에뛰드 빅커버 컨실러 비비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에어퍼프로 두드려가면서 밀착시켜줍니다. 이 제품은 엄청 매트하기 때문에 꼭 기초를 탄탄히 해주신 후에 사용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커버력 하나는 진짜 짱입니다. 그리고 좀 더 밝히고 싶은 부위에 한 번 더 덧발라줄게요. 눈썹은 두 단계로 발라줄 건데 먼저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서 빈 공간만 채워주세요. 그리고 짙은 브라운 섀도우를 사선 브러쉬에 묻혀서 아래 라인을 일자로 잡아주고 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아이로 가볼까요? 누드색 크림 섀도우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그 다음 브라운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펴발라줍니다. 이 섀도우는 펄 날림이 심해서 꾹꾹 눌러가면서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언더에도 살짝 쓸어줄게요. 그리고 블렌딩 브러쉬로 경계를 풀어줍니다. 젤 펜슬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줄게요. 점막을 채울 땐 눈을 아래로 깔고 과감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브로우에 썼던 짙은 브라운 섀도우를 아이라인으로 그려줄게요. 눈꼬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그려주세요. 오늘은 순둥순둥한 눈매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언더 4분의 1 지점까지 칠해줍니다. 3분의 1 아니에요? 레드 브라운 섀도우로 비워둔 앞머리를 채워주고 라인을 한번 쓸어줄게요. 언더도 살짝. 그리고 핑크펄 섀도우를 애교살에 발라줍니다. 뷰러로 속눈썹을 꼼꼼히 올려줄게요. 그 다음 픽서로 속눈썹을 고정시켜줍니다. 쟤는 진짜 필수예요, 필수. 픽서가 마를 동안 핑크 블러셔를 볼 중앙에 발라줄게요. 톡톡톡톡톡.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4D 마스카라 정말 좋아요. 두 번 사세요. 언더도 꼼꼼히. 코랄 블러셔를 진짜 살짝만 덧발라줍니다. 진짜 살짝이죠? 이제 립! 먼저 코랄 립스틱을 발라줄게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블렌딩. 그 다음 진달래색 립스틱을 한 번 더 발라줄게요. 빼먹을 뻔한 쉐이딩. 턱 부분 위주로 살짝만 쓸어줄게요. 콧대도 살짝만 쓸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향수도 칙칙! 이렇게 해서 러블리 데이트 메이크업 완성! 모두들 즐거운 데이트 되세요.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